인천시는 지난 2010년부터 설계 중이거나 시공 초기에 있는 공공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 획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노인과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됐는지 여부를 인증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는 지난 23일 BF 인증제도가 민간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에 필요한 심사 비용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인증을 민간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이 이동하기 가장 편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인증 심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명판비 등 부대 비용은 제외한 시설물 한 개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사업 추진 시 각종 홍보와 시민 참여 등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시는 다양한 장애인 정책들을 모색하며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민드티비 뉴스 변혜영입니다.